스타트업의 노력의 결과는 대부분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월급, 정해진 사람, 정해진 일을 만나다가 불확실한 월급, 다양한 사람, 불확실한 미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주말마다 전화로 아유 우리 손주 사업은 잘 돼가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저는 뭐 늘 허허허 웃고 말죠. 아직은 뚜렷한 수익 구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걸어온 길이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2년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타트업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일반 직장 생활과는 달리 모든 분야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기까지 모두가 같은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마주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스타트업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집중력을 지속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불확실함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어느 날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든 작곡 서비스를 통해 꿈을 이루게 됐다는. 그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시장 확인 차원에서 참가한 보안 전시회에서 페이스북과의 협업 등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희 위쿡이 새로운 외식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 변화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설레이지 않나요? 18년간 BCG에서 일해온 제가 마주친 스타트업 문화는 그 자체로 혁신적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자발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행하면서 내가 가진 젊음, 열정,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게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것을 나 스스로 증명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자 스타트업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스타트업으로서의 허물의 첫걸음은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을 마련해 주신 거죠. 초기 투자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움직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롯데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들의 밀착 지원을 통한 롯데 멤버스와 롯데 렌탈과 롯데마트와 사업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롯데 계열사 실무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저희가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 영향력을 검증하고 마케팅 판매 채널 등으로 연결되어 구체화된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불확실함을 해결하는 이 과정은 가슴 뛰고 늘 설레이게 하는 제 하루를 움직이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을 모아서 외식업 생태계를, 모바일 결제 시장을,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변화시키는 개인의 경험을 가상현실화하는 핏360입니다. 혁신적인 금융솔루션 핀투비입니다. 랭고입니다. 키친 인큐베이터 위쿡입니다. 여성 맞춤 속옷 브랜드 사라스피드입니다. 모비드입니다. 면세점 월드입니다. 허먼입니다. 클래스 123입니다. 인스소프트입니다. 큐리온입니다. 슈퍼카입니다. 킹메이트입니다. 뱀풀입니다. 테이스팅 앨범입니다.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는 프린커입니다. 우리는 스타트업 부스터 롯데 엑셀러레이터입니다.